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전국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에 있는 덕유산 구천동 계곡을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구천동 계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룡 주차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구천동 계곡이 어떻게 됐냐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주차를 하고 바로 계곡으로 입출을 합니다. 아, 물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곡 쳐다보는 거예요. 시작부터 좋습니다. 장마비가 내려서 그런가요? 물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엄청나. 엄청난 수량을 가진 계곡에 여기에 물놀이 풍덩풍덩 가능합니다. 여기서부터 가능합니다. 구천동 계곡에 입구 부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끝자락과 휴양림까지 올라갑니다. 길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천동 계곡. 여기는 초입입니다. 입구에 수량이 너무 많네,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구천동 계곡을 쭉 보고 계십니다. 구천동 계곡은 오른쪽에는 펜션이, 왼쪽에는 행상가, 그리고 식당이 쭉 열려있습니다. 구천동 계곡 오른쪽에 이렇게 덕유산 휴양림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보면은 쭉 수없이 많은 펜션과 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로 숙박업소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죠. 뭐 산장도 있고요. 이게 다 펜션, 숙박업소, 그리고 지금 올라와서 중간 지점으로 왔습니다. 중하부에서 여기가 오른쪽에 펜션들이 있고 이 계곡을 따라서 왼쪽에는 생산과 물놀이 접근하기 좋게 이렇게 다리도 쭉쭉 나눴고 식당이 길 건너편에 또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저 숲을 얘는 쭉 평상이 깔려 있습니다. 대충 어른 잡아 생각해보는데 수백 개가 있습니다. 아, 여기 구천동 계곡은 뭘 잘 아시겠지만 덕유산 자락에 있습니다. 덕유산은 1614m죠. 이 구천동 계곡은 덕유산 자락에서 북쪽으로 한 70리 정도 쭉 나와 있습니다. 낮에 동문을 시각해가지고 구천 계곡, 그다음 구천 폭포 등등 수없이 많은 볼거리들과 여름에는 시원해. 가을에는 단풍이 우거졌어. 겨울에는 설경이 철경입니다. 이런 덕유산 자락에 있는 무주 구천동 계곡. 말 그대로 구천동.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어. 고개가 구천고개. 구천개의 계곡이 나와도 그 끝자락이 보이지 않는 이 깊고 깊은 산 중에 있는 계곡. 덕유산의 구천동 계곡이에요. 쭉 보세요. 여기는 덕유산 구천동 계곡의 왼쪽 자락입니다. 이렇게 생상들이 쭉 있습니다. 계곡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게 계곡 바로 밑에도 생상이 쭉 놓여있고 위로도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데 여기에도 생상이 쭉 깔려있습니다. 그리고 생상이 깔려있는 왼쪽에는 식당들이 쭉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거 음료수 하듯이 편의점도 있습니다. 다리 있는 계곡을 쭉 보시겠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수량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수량 풍덩풍덩 하시면 됩니다. 깊은 숲에 저 바다까지 다 보입니다. 아, 장마 때문에 그런가요? 이 물량이 너무 많아 내 손으로 한번 만져봅니다. 저 아저씨 내 손입니다. 내 손. 장난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수량을 자랑하는 이 구천동 계곡에 얼려랑 완전 삼복대위 그냥 가버려. 안 가면 지가 어때? 이 시원한 물에 그냥 풍덩 빠뜨려서 내려 보내버려야. 구천동 계곡은 이렇게 해서 쭉 1.5km 정도 평상과 펜션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햇볕을 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계곡에 물놀이가 가능한 지점
이 벗어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은 완전히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겨울인데, 여름인데, 가을인데 필요 없어요. 여름인데도 완전히 그냥 하늘을 다 가렸습니다. 무엇이 나무들이 계곡에 그냥 햇볕 하나 안 닿을 정도로 엄청난 숲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주에 있는 9000동 계곡 물놀이가 가능한 곳까지만 보시고 계십니다. 평상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대여를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고 계산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저렇게 많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름에는 여기 바글바글한데요. 저기 정자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분수대가 시원하게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길 건너편에 저렇게 식당과 편의시설들이 쭉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한 번 휴가 가면은 여기서 완전히 다 대기가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이 좋게 되어 있는 호텔도 있네요. 예. 이렇게 또 중상부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운데만 볼 수 없잖아요. 아, 이 양반 발바닥에 땀나네, 땀나. 이 여름에 계속 움직입니다. 계곡 전체를 훑기 위해서 저희 기본은 밑에 시작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쫙 훑어버리는 것이 성격이에요. 이렇게 다시 오른쪽에는 패션, 왼쪽에는 뭐가 있다? 평상이 있다. 계곡을 기점으로 물이 엄청난 물이 가둬놨네요. 가둬놓은 물도 있네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름에 오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꼬슬꼬슬 내립니다. 저도 우산을 사실은 썼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 이 카메라를 막을 때도 있다 보니까요. 네, 엄청난 양의 수량에 물이 맞냐 적냐 이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떠 내려가느냐 안 떠 내려가느냐 이런 것만 질문하세요. 여기는 떠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저 위에 물놀이가 거의 끝나는 지점 그 상부에는 계곡에 절대로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계곡에 들어가실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과 그리고 물살이 엄청 치합니다. 제가 들어갔다가 10m 정도 떠 내려갔었다는 이야기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어쨌거나 들어갈 수 없어요. 구명조끼 없으면 전부 다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구명조끼 없으면 수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계곡을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놔놨어요. 참 장사 속인데 장사 속은 하지만은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중간 주장 여기 한 다리가 한 서너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아래를 쳐다보실 수 있고 건너편에 펜션에 가실 수도 있고 건너편에 식당이 가실 수도 있게 아주 이용하시기 쉽게 잘 해놨습니다. 시원합니다. 물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조용히 해야 들리겠네요. 시원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아, 오늘 더워서 완전히 그냥 입수하고 싶네요. 입수하고 싶어. 근데 이미 저는 여길 떠났습니다. 여기는 컵이 달립니다. 아름다우고 컵이 달라요. 1단계에서는 이 물놀이를 가는 이렇게 넓고 넓은 계곡이 2단계는 이 카라반과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2단계가 있고 3단계는 아예 계곡과 완전히 휴양 숲 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숲을 쭉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입만 보고 공원은 휴양림은 멈췄습니다. 저는 계곡을 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따끈따끈해요. 엄청난 수량입니다. 계곡이 정말 멋있습니다. 역대급입니다. 격이 다르네요. 급이 달라, 급이.
여기는 완전히 슈퍼 헤비검입니다. 슈퍼 헤비검. 스타일이 틀립니다. 맑고 깨끗하고 수량이 많고 그냥 콸콸콸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쏟아지게 쿨쿨쿨쿨 쏟아집니다. 물의 양이 이거는 끝없이 끝없는 계곡의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왜 9,000계곡이겠어요? 9,000동. 그냥 끝이 없다. 하나부터 세니까 1,000개 세도 더 있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만개다. 아이 만개 하면 가니까 9,900개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어낸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 여기는 기계인가 절개인가 볼거리 전부 다 플라스 안에는 슈퍼 역대급입니다. 슈퍼 역대급. 여러분은 한 번은 여기 전북 무주군 억유산 자락에 있는 무주 9,000동 계곡을 한 번은 가보시는 것이 정말 살아가는데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9,000동 계곡입니다. 폭포는 없냐고요? 폭포도 있어요. 다 볼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월합한 폭포 조그만한 건데 거기는 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멀리서 사진 찍어야 돼요. 왜? 수량이 너무 많고 너무 위험해서 아마 사고가 났던 곳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9,000동 계곡에 양쪽에 페니 시설들을 같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량 이동이 안 됩니다. 여기 차 이미 다 채워놔야 되겠지만 이 야경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매표소 장소입니다.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2탄이죠, 2탄. 내일 1탄 계곡 끝나고 야경장 이제 끝나고 위로 이제 쭉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공영 주차장 여기에 있죠. 여기서 또 움직이고 가시면 됩니다. 예, 공짜예요. 공영 주차장은 무료로 주차해 놓으시고 가셔도 됩니다. 펜션 잡으셨으면 거기 가시면 되는 거죠. 아, 올라가다가 또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펜션촌입니다. 펜션촌. 이 계곡의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네, 수많은 펜션들, 산장이라고 그러죠. 이 카페도 있고요. 뭐 없는 거 없어요. 네, 있는 거 빼고는 다 있습니다. 네, 있는 거 빼고 없는 거 빼고 다 있습니다. 하여튼 말이 좀 헷갈리네요. 예. 다수비야무 여기에 조금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두어 번 정도 그 다수배 안전경단 보여드립니다. 예, 지나가면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다 체크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뭐 덕유산 펜션도 있네요. 네,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계곡을 여기 산장을 그리고 펜션촌을 쭉 걸어서 올라갑니다. 이 더운 날씨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왜? 보여주려고. 나도 보려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서 펜션과 산장의 위치들을 쭉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쭉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다 깨끗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건물들이 오래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펜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일부러 할인마트도 있었어요. 여기에 필요하신 거 사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넣어봤습니다. 펜션들 많죠? 야, 뒤쪽에 있는 거 저거 좀 큰 거예요. 네, 좀 뭐 좀 호텔 같아요. 저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멀었어요. 차로 가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차로 움직일 생태는 아니잖아요. 계곡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계곡 위주로 일단은 보여드립니다. 계곡, 시원한 계곡. 자, 여기는
이제 구천동 계곡에 물놀이가 가능한 맨 위쪽에 있는 상부의 계곡입니다. 물소리 들으시면서 제 목소리를 더 크게 하는 이유는 물소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까. 자, 이 다리가 이제 물놀이 가능한 지점 끝자락입니다. 다리에서 밑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다리에서 지금 찍어보는 겁니다. 다리의 아래쪽 계곡과 이제 위로 카라반 펜션이 있고 오톡 캠핑장이 이 길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있습니다. 오톡 캠핑장이 있는 곳으로 조금 있다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은 이미 차량이 통제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무주구천동 계곡에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카라반이 있네요. 델피츠라고. 제가 카라반의 사진 하나만 내놨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용하실 때 저 전화번호 있죠? 전화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시 오토 캠핑장입니다. 자, 여기 쭉 깔아놨죠? 네, 텐트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기 예약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계곡입니다. 저렇게 이제부터는 여기에 입수가 가능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구명조끼를 입으셔야 됩니다. 물 한번 보세요. 계곡에 물살이 너무 세요. 그리고 수량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물놀이 장소가 아닙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는 카라반과 오토 캠핑장이 있는 바로 왼쪽에 계곡입니다. 계곡이 아주 좁아졌고 흠해졌죠? 바위들이 군데군데 아주 많아요. 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또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계속 걸어요. 자, 올라가면서 또 물놀이 가능한 지점은 이제 그냥은 안 돼. 구명조끼 입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드디어 폭포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물핫한 폭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오토 캠핑장과 카라반이 이용되는 곳입니다. 그 윗부분은 어디냐? 이제 석유산 자연 휴양림 숲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숲속입니다. 이 다리 밑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폭포가 바로 이 다리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더 이상 카라반이는 어떻게 합니다. 그리고 야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 휴양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늘 전국 무주군 설천면 상정리에 있는 덕유산 그리고 무주 구천동 계곡을 탐방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